다 왔습니다. 우리 목적지. 예. 여기가 뭐냐면 아까 잠깐 알아봤는데 한 줄로 요약하자면 인공호수래. 딱 봐도 호수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은 아닌데 아니구나. 건축물이 둘러싸고 있대. 엄청 큰가 보네 그럼? 그치. 기대가 됩니다. 오, 여기 정원 딱 하는 거다. 아 진짜 칼각이다. 칼각이야. 봐봐 보이지? 호수 보이지? 아 그러네. 햇빛이 있었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그러게. 오전에는 좀 꾸리꾸리한 날씨가. 저 여기 모세명사가 있어. 설명서는 아니고 지도구나. 가자. 입장료는 없고 그냥 이렇게 둘러보는 거예요. 미스트가 뿌려지는데 이건 뭐지? 난 전혀 못 느끼겠는데. 오빠는 감각이 없잖아 원래. 자주 붙어 있어야지 이렇게. 얼마 만에 이렇게 붙어 있는겨. 이제 열흘 뒤면 돌아갑니다. 가지마. 가고 싶지 않아. 가지마. 너 왜 가? 가고 싶지 않은데 왜 가? 말해봐. 말해봐. 여기 되게 예쁘게 나온다. 이렇게 가려진 느낌. 불평불만만 하고 힘들다고. 그 점이 약간 반성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만 삶이 녹록진 않다. 타지의 삶이 녹록진 않네요. 저기 태평양 봐. 저기 태평양이야? 저기 태평양이야. 저 수영해서 한국 갈까? 추워서 못 가요. 싫어. 가방이 좀 진짜 어이없다. 가방을 메라고? 아니 등짝이 아니 잠깐만 그게 아니라 지금 무거우니까 지금 나 줄라고 저러는 거지. 나 진짜 황당하네. 벌레 엄청 많은데? 가져갈까? 가져가자. 다 기록을 잘 남겨놔야 돼. 어제 왔는지 몇 년만 지나도 기억이 안 나요. 시간이 또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우리가 왔던 흔적이 금방 5년이 되고 6년이 되고 또 할 거 아니야. 내가 6년 만에 여기 온 것처럼. 그런 게 너무 나는 마음이 아파. 나이를 계속 먹는다는 게. 자연스러운 거지 뭐. 아이고 힘들다. 이것도 아이고. 나이 먹었다는 거. 아이고 힘들어라. 우리는 부댕 베이컬로 가보자. 부댕 아니야. 진짜 짜증나. 구글에서 왜 번역을 그렇게 해놓은 거야. 부딘을 지금 부댕이라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놓은 거야. 어이없어. 패션은 파시온이고. 패션은 파시온이었고. 아 보여줘. 오. 있었어 샵이. 거기 좀 잠깐 들러볼래? 그래. 나 커피 그 코스터 파는지 좀 볼래. 그래. 어제 오빠만 쇼핑 신나게 했잖아. 난 하나도 못 건졌다고. 알았어. 억울해서 안 되겠어. 아니다. 오 여기 철길이구나. 신기하다. 이렇게 전차가 막 다니니까 자동차 입장에서는 모든 신호에 다 준수해야 될 것 같아. 언제 어느 때 전차한테 박치기 할지 모르잖아. 안 그래? 박치기 할지 몰라. 그러니까 무조건 신호가 준수가 되는 시스템인 거야 여기 도시는. 어쩔 수 없이. 여기 바이크를 빌릴 수 있네. 렌탈이야? 그런데? 그러네. 바이크 투어.
멋있다 멋있다 이거. 가자 가자. 어, 줄 아니야? 어 줄인데. 와 여기 멋있다. 와 진짜 돌린다. 오 이거 돌리네. 어 손으로 돌리는 거야. 번호가 있어? 번호가 있어? 저거 아니 이름 파월 앤 하이드 스트리트 케이블카야. 여기 저거 사야 돼? 어 이 노선.
수 들어갔을까? 아, 내가 이렇게 차이를 보면 가자. 계단 요만큼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오기 잘했지? 무서운데? 어떻게 이렇게 가파른 경사에 차를 이렇게 주차를 하냐고요. 대단하다고요. 여기가 진짜다. 와, 여기 진짜. 여기 사는 사람들은 집에 가는 길 자체가 등산인 거야, 여기는. 그치? 그렇지. 하, 힘들어. 다 왔어? 됐나? 와, 너무 심한데, 이거? 이 정도였나? 심한다, 심한다. 아, 여기가 그거구나? 어, 룸바드 스트릿. 아. 오늘 하루 샌프란시스코 저랑 함께 투어를 했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아, 완전 만족하고요. 세라 투어 대만족? 그럼요. 다음에도 또 이용하겠습니다. 한치의 오차가 없었다. 그치? 이대로만 따라하세요. 이대로만 따라하고. 샌프란시스코? 이게 정석이야.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아, 저기 금문교 보인다. 싹 다 보인다. 그치? 오빠 지금 선글라스 안 껴서 그래. 내가 지금 맑게 갰어. 또 가진 않을 거야. 어차피 다리잖아. 한국에도 다리는 많어. 서해대교도 있고. 다리는 많어. 서해대기나 보자. 네. 무릎 갈려 나가는 것 같은데? 나도. 지금 다 허벅지가 지금 덜덜덜덜덜. 우와, 저기 되게 멋있다. 근데 바다랑 해가지고 안개랑 이 전체적인 이 그림이. 여기가 노을 지는 게 이쁠 텐데. 엄청 예쁠 것 같은데. 노을 포인트도 있을 텐데. 노을 포인트 있겠지만 그것까지 하고 싶어? 그럼 밥 먹고 다시 와야 되는데. 밥이나 먹자. 샌프란은, 내가 생각하는 샌프란은 서부의 날씨를 기대하고 오면은 봉변 당한다 이런 느낌? 정말 춥다. 근데 도시 자체 너무 깨끗하고 깔끔하고 교통수단이 너무 잘 돼 있어. 뉴욕이랑 진짜 천지 차이야. 그랬군. 내가 알기로 시작은 동북부의 몇몇 학교에서 그렇지, 하버드. 왜냐면 하버드가 거기 있으니까. 근데 그렇군. 스탠퍼드도 정말 유명한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다. 그리고 아. 버클리도 여기에 있다. 휴닝에 샌프란에 있다. 무릎 나간 것 같아. 고민을 해봤어 혼자서. 그럴 일 없겠지만 만약에 내가 여기에 입학을 하게 됐다면 난 여기서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뭐 겁나 잘했겠지? 주차? 엄청 잘했지. 주차를? 주차 나는 이제 평행 주차의 신이 되어 있었을 거야. 여기서 만약에 살았다면. 근데 여기 버스 우리 어디서 타? 어? 60번, 60, 한창 가야 28번이었나? 돼. 빨리 가봐. 한참 가야 돼. 아무튼
그런 고민을, 되도 않는 고민을 살짝 해봤어. 그렇지만 날씨는 너무 조금 내 스타일은 아닌 날씨지만, 여기서 만약에 학교를 다니게 된다면 생활적인 면에서 나는 더 만족했을 것 같다는 느낌? 뉴욕은 사실 너무 싫어. 왜 이렇게 싫어. 싫지? 여기 있으면 여기도 똑같아. 그런가? 그럼. 하긴. 와, 이거 좀 담아봐. 핸드폰으로. 너무 예쁘다. 내가 또 노을 옷도 엄청 좋아하거든요.